자, 그럼 다음 제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. MSI 제품. 이 제품은 아까랑 달리 뭐랄까요? 약간 좀 더 알루미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아까는 좀 블랙 색상이 짙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.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깔끔하신 취향인 네. 분은 이런 제품 더 네,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CPU는 아까 그 모델과 동일합니다. 인텔 i7-7700HQ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근데 그래픽카드는 GTX 1000Ti 4GB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. 17.3인치 Full HD 해상도 보시면 백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는 뭔가 너무나 화려한 네. 네, 풀 RGB 컬러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좀 깔끔한 심플한 느낌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15.6인치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17.3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180도까지 힌지가 꺾여요. 아 완전히 꺾이네요. 네 보니까. 완전히 꺾여요. 더 꺾이면은 부러집니다. 네 허리 네, 허리가 네. 꺾여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180도까지 꺾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배틀그라운드도 일정 부분 옵션을 설정을 하면 네.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이거는 주사율이 120Hz이기 때문에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네, 게임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커지니까 주사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7.3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주사율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을 돌릴 때 버벅거림이 없습니다. 120Hz? 네. 100만원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1050Ti에다가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램은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아, 네. 램만 좀 더 추가하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게임을 구동할 수가 있으니까는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픽 일단은 CPU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무겁지 않은 영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노트북에서도 영상 편집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.